오늘은 여러분들 저희 멤버들이 고3이 돼서 처음으로 등교를 하는 날입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특별한 등교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.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바로 리무진입니다. 그러면 먼저 연주를 데리러 가겠습니다. 와 대박. 어때? 너무 좋아요. 살다 살다 리무진을 타고 등교를 합니다, 여러분. 동생이 저 리무진 타고 등교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타겠다고 일찍 일어나서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. 누구야, 누구시? 엄마가. 이제 탔어? 멋있어? 이래서 네 멋있어 완전 이랬더니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이랬더니 아, 네네 아 완전 연예인이네 이랬더니 일상일에 태우러 도착했습니다. 딱 오면 출발하죠. 뭐야 어디가 어디가 뭐야 어디서였는지 몰라. 왜 이렇게 길어? 저 리무진 처음 옵니다. 저 머리 다른데 이 차에? 천만 같아. 성공을 즐기네요. 짠. 리무진에서 물 마시기. 물 맛이 어때? 뭔데? 어우 씨. 이상하네 뭔가 옆으로 가니까. 야 재호가 여기 주스라도 한 잔해. 알코올 한 잔해. 그대 눈동자에 찌어 있어. 아, 정 사장 어디야? 알겠어, 정 사장 거기 대기 시켜놓을게. 할게 진짜. 왜 쫀쫀하게 왜 그래 진짜. 동네 아줌마? 저 이거 타요. 이렇게 와서 뭔가 문화 건가요? 아니 오랜만이다 대한민국. 미쳤나봐. 교문 앞에 있는 쌤이라 해야 되나? 장난 아니시던데? 뭐 약간 명품을 휘두르고 계시던데? 아, 그래요? 반지 막 금반지 끼고. 그분이 좀 패셔니스타긴 해요. 멋쟁이시더라고. 오빠한테 막 반말했어. 그래. 아 이따 온다고? 촬영해? 그래. 좋으니까 들어가. 이게 오빠한테 존댓말 안 하고 반말을 한 이유가 오빠가 학생인 줄 알고 작아진다 보여달라고 학교 어디냐고. 맞아.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학생이 아니라서. 자 문하고 지금 왔거든요. 문하고 왔어요. 들어갑니다. 야 또 들어가. 아 좋네요. 좋네. 날씨 좋어. 조심히 가. 안녕하세요. 등교시키 성공. 오케이. 너네 지각 안 했어? 네, 안 했어요. 그래, 고생했다.